현실 부럽네요. 근데 전투장 제가 이게 오히려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죠? 어차피 구인수라 캐리가 없어, 그죠? 전자 머물렁 피그카 각인데요. 맞아, 맞아. 아니, 이건 치황은 진짜 아니야. 아. 술을 먹어요. 옛날에 게임 한창 했을 때 연습량 하루 10시간 했냐고? 뭐 하루에 한 게임은 6에서 8시간 정도, 6에서 8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나머지 8시간은 봤는데? 16시간 정도 쓴 것 같은데? 보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그거 하진 않았어. 오래 하진 않았어, 한 번에. 약간 그 집에서 게임하듯이 게임 한 판 하고 그냥 침대 가서 좀 쉬었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네. 방송하면 오히려 스트레이트로 더 게임만 많이 해. 좀 멍해져, 건절져. 딱 잠 올 때 자고, 그죠? 그랬던 기억이네요. 이거 먹으면 뻑인데, 진짜. 어떡하죠? 얘 특추 잘 깨지 않나? 받을? 트위치 시절이었는데, 트위치 쪽 방송이 수준이 높았어. 북미도 있었고. 그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잘했어.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방송 잘 안 해. 조 이즈리얼이다. 카르마 써야겠는데. 여기까지 라이즈 쓸 수도 있으니까. 누구 부족하냐? 갈리오. 제로로로로님 치즈 1000개 감사합니다. 장인 특추 먹으면 돈 써서라도 7렙에 빠르게 깨나요? 아니면 8가서 깨나요? 7렙 좀 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 타이밍에? 아니면은 돈 많으면 8렙에 가도 되고. 여기까지 맞지? 핀시템. 특추 라이즈? 대천사도 만들죠. 아니 근데 라이즈가 뜰지 카르마가 뜰지 누가 알아? 맞잖아. 카르마 라이즈 선택 아닌가? 아, 선택이 아니고 뜨는 거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블루 만들지 저거 할지. 이기면 나쁘잖아. 아르카나 상징 다섯 개 넣었다고요? 진짜면 모행으로 알겠습니다. 다섯 개까지는 아닌데? 깜짝 놀랐네. 아르카나 상징 다섯 개 넣었다길래, 그죠? 존나 웃기네. 꿀맛이. 에 모르겠다. 그냥 라이 잡시다. 처리가 안 돼. 어머? 좀만 이따 박지 그랬냐고? 그럴까? 쓰레기 상징은 여기다가 넣고 폐기물들은 아니 다 켜지냐? 맛있는데? 돈 좋아.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법이야.
바깥 없어? 왜 이렇게 쎄? 톡톡 치니까 다 죽더라고. 왜 이렇게 센가 봤고. 헤카리 마르카나로 평타 존나 세졌어. 어쩐지 세더라 평타가. 난이도 부여하겠습니다. 방장 좋은 것 같은데? 난이도 부여할게요. 이거 너무 쉬워서. 아, 야, 왜 이렇게 세다. 쉬운 길로 안 가. 이거, 이대로 그냥 약간, 시공간, 차원문, 뭐, 찬템 먹었으면은, 3등? 2등 이상 했던 것 같아서, 예. 제로로로로님 치즈 1000개 감사합니다. 쓰레기 상징들 모물렁으로 템으로 바뀌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꿀벌 전사 꿀전 갈리지만 필요 없잖아. 이봉차 싸게 일단 쎄. 탈익을 엎치고 넣으면 끝인데, 그죠? 마체는 마체봐도 옛날 좋았으니까. 바드가 다 딜템이고 얘가 다 쓰레기 없는 쓸데없는 상태라 괜찮다. 왜 이렇게 세냐 라이즈? 지리기네요 진짜. 시너지 585밖에 안 돼.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61% 석규가 그나마. 나 석규도 이거 천벌 데미지 때문에 형변이라도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높냐. 템이 예쁘게 잘났다.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났어. 이게 그렇게 셀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센 건지 이게 센 건지 모르겠어. 이걸 갈자. 하나 건졌다잉. 마도사는 안 들어가잖아. 실드 좋고.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이제 좀 밀리나? 밀리게 쏘라 하는데? 데미지 왜 이렇게 센 거지? 이게 증력을 안 주지 않나 많이? 10밖에 안 주는데. 사실 50밖에 안 주는데. 내 거야. 팔 줄 거야. 팔 줄. 라칸스. 팔 줄.
집 가기 전에 밀려도 괜찮아. 근데 라칸이 시너지가 좀 좋긴 하지. 보호술사 밀려오면 중복이야. 두 틸로 못 버텨. 얘는 라칸 삼성이라도 이기는데 그죠? 10 왔는데 아 오늘 그냥 10을 좀 넘사운형을 해버린 라칸 기분 좀 나쁜데. 담백하게 라칸 하나만 쓰자. 방한장갑 빼고 저 집을 세릴까? 그죠? 저 집 지릴 것 같아. 그죠? 방한장갑 이거 앞라인으로 빼자. 저 집 한번 해야 되나? 쉐끼는 8업지 라칸 3성을 견제하다가 죽네. 라칸 1성을. 탕겐지 아르카나 킵 몇 치냐? 체력 880 레전드. 일단 말하자면 아르카나 체력인데? 쉐. 뭐? 아르카나 체력인데? 이기는데? 이건가? 이래도 이겨가 상대가 안 되는데? 걱정하지를 마라. 4-1에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르카나 상징준 줄 알았거든? 상징에다가 넣은 줄 알았거든? 헤카림 아르카나였어. 헤카림 아르카나였어도 1등 했을 듯? 진지하게? 소린이? 나 빼야 돼. 쇼진을 할 거. 나이스. 일단 패죽이고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게 붙으면 달길만해. 지금이니까 형변이라 템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5설이 나온 꼼짝 못해요. 그죠? 달콤은 졸업했냐고요? 전판에 졸업했어요. 일단 이건 무조건 이거지. 당신 시계에 화살이 없어. 그냥 씨 핵 풀렸어? 탕켄치는 어디서 왔어? 라이즈랑 이게 카타이성 어디로 나왔어? 얘는 뭐 인정. 그 크립에서 페어했으니까. 오버워크 좋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너의 죽음을 예고할게. 꽃놀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있어야 돼서. 곡궁 하나 먹으면 되니까. 도장 한번 빼지 말자. 라윈 피해야 돼, 이거.
브랜 못 가면은 고자원 선택 막가금 피스. 내 인생 일부러 망치는 거 아니냐? 이거 라인 피바로 쓸 때 닉네임도 모트 비서잖아. 니가 뭔데? 오레이딘가? 어. 증강이 안 떴네. 뽀. 파도 안 좋아요. 대답은 내면에 있습니다. 마인피 같은데. 기대되는 걸. 모비선연 말 들어가지고 좆된 것 같은데. 코콩 하나 뺀 것 같은데, 그죠? 아, 일단 무조건 초반에 스택틱이 세긴 한데. 아. 아니, 이거 라인피 아닌가? 좀 예쁜 템인 거죠? 어. 일단 패 잡아야 돼. 나이스. 오. MP is real. 인트하고. 전까지 아 근데 폭트 개센데요. 파트 이치고 좀 아 진짜 세네. 더 세. 나이스. 여기까지.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나이스. 배치 좋아요. 질리언 타임스톱 방막을 다 하고 폭트로 마무리. 나이스. 씨다 씨 폭트. 아 진짜 세다. 좋은데요. 8렙처럼 유연하게 게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게임 존나 많이 해야지. 생각하면서 게임해야 됩니다. 롤체지지를 참고하는 것 또한 좋겠지만서도 그 목마린지 아시죠? 아름다운 작품으로 너의 죽음을 대도하리. 나쁘지. 아, 스웨덴 이성이 안 떴네. 복제기 두 개면은 후련생 템포 한번 땡겨볼까요? 위험했다. 아니, 세대니 새끼성 왜 안 붙냐? 서두르시오. 그 이상의 가르침은 없다. 잘하긴 하는데. 6폭은 맞아. 형변이 작가 4변인데
아 정손에서 아팠지? 굳이 쇼진할 필요 있나? 6폭 4변 레전드 시너지인데 또? 야 이 새끼야 진짜로 졸렬하구나. 벌써 지진 계열을 써? 이러면은 살짝 초식을 쇼진 바루스로 바꾼단 말인데 흐웨이만 뽑고 그죠? 엄밀면서 이거까지 보고 싶은데 보이기 오히려 진짜요 진또배기 같은데 그죠? 폭파 올라프까지 아니 육설이 아 육 6폭 5설이 가능 인정? 사형변보다 5설이가 좋냐고 형 먼저 녹이는 덱이라 먼저 녹거나 녹이는 덱이라 그냥 그죠 보자 하나 씁시다 내가 바로 착한 강아지지 이러면은 졸업시켜줄까? 이러면은 나이스 미치겠다 얘 아이고 아이고 약간 맘에 안 드네 가만히 있어줄래? 정무랑 잘 어울리겠어 아니야 이즈아에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고점은 이즈인데 그죠? 고점은 이즈긴 해 그치 어차피 그냥 나 진보행진 먹었다고 생각하고 나이스 어 안부 죽었다는데 더하기 맛있겠다 웃고 싶게 필요 없는데 고점 온다잇 어 유성우라 이게 졸대 그죠 일단 여기서 기세로 한번 내가 이긴다고 좀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게 빨렸다 사형변 들어가고 이즈 삼성 들어가면 확정으로 이기는 되겠죠 거하기 개맛돌인데 이번에 AP 버프 모아서 이즈가 이게 확실히 좋긴 해 와 탕켄치 궁을 어떻게 쓰면 이렇게 딜로 4명이 다 맞지 이 사람 탕켄치 핵이다 그죠 핵 감별사 파렵지죠 이것도 안 떠? 좀 독한데? 와 이거 3코 개 많이 떴는데 그죠? 아 옥닥터리네
돌파가 있어서 그런가 좀 밀린다. 소영아 먹자. 이 씨벌놈아! 3형변에서 4형변 업했고요. 이즈리얼 2성에 3성 됐습니다. 말 안 돼. 브라브라 나올 수도 있어. 인정. 브라브라를 위한. 아 시원하다 시원해. 럼블 치감에 치감 주는 센스 봐라. 이즈리얼 3성 시원한 거 보소. 이제 안 되지 칼리야. 개기꼴 개기여라. 띵. 디지라 이 새끼야. 끝이죠 이거 지진. 방막각 치감 다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없어 제가 1등인 거 같긴 해요. 치감 없어도 육폭 밸류가 말이 안 돼. 슈 봉. 페루스 밸류 이성 세긴 하다. 핑 존나 찍어서 결혼해버리기. 괜찮았죠? 와 뭐야? 아 깜짝이야. 무조건 이겼지. 시원하잖아. 어 깔끔하게 육폭 1등까지 시원한 맛이죠. 육폭은 깔끔했네. 되게 다양하잖아. 어 육폭했지. 뭐 구요정 4달 3등까지 레전드고 이것도 뭐 이상한 나라의 라이즈야. 딜 존나 쎄. 어 거의 12시간 했어.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